추출 조건에 따른 맛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두의 잔존가스 양과 핸드드립 추출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예. 뭐 상당히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1급에서 가장 제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지금 잡는 게 바로 이분인데 이거를 참 뭐 그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만들었는데 정말 추출함에 있어서 이 잔존가스를 모르고서는 추출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좋은 맛을 내가 내지 않겠다 라는 거 저는 똑같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립이니까 어때요? 가스가 많을수록 많이 불어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립은 어때요? 항상 이전에 쓰라. 이전에 써야 가스가 안 빠지니까. 그래서 많이 불어오른다. 잔존 가스가 적은 경우는 어때요? 안 불어나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취향은 틀리겠지만 겉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묵은지는 썩은 김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많이 불어나면 신선한 거. 안 불어나면 산피된 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공통적으로 보면 많이 부풀어나는 건 가스가 많다, 안 부풀어나는 가스가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지 이게 산피됐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안 맞는 그렇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뜨거운 물과 만났을 때 이제 공동 안에 있는 가스들이 분출되면서 이제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가스가 많다면 온도를 좀 내리는 게 수율이 그렇죠. 높다. 수율 또 좀 진하게 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잔존 가스가 적을수록 물 온도를 좀 높인다. 그러면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네. 그다음에 같은 조건 추출 시 잔존 가스가 적으면 입자를 좀 더 가늘게 간다. 네. 가스가 많으면 입자를 좀 더 굵게 간다. 네. 이런 어떤 것만 해도 그렇죠. 상당히 여러분께서 잔존 가스와 드립을 할 때 좀 더 맛있는 걸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잔존 가스라는 것은 물론 오스팅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수성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원두의 잔존 가스 양과 에스프레소 추출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 잔존 가스가 또 에스프레소는 특히 중요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서 끌어내다 보니까 그렇죠. 드립에서는 가스를 종이가 걸러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께서 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잔존 가스와 이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추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가스가 많은 거는 추출할 때 굵고 줄기가 굵고 좀 끊기죠. 그렇죠. 그리고 꿀렁꿀렁 되면서 네. 이럴 때 이제 맛은 어때요? 좀 탄 맛이 좀 느껴지고 왜? 같이 분진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쓰고 좀 더 연하게 추출되겠죠. 그다음에 가스가 적을수록 줄기는 가늘고 좀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스가 많은 거는 맛없고 가스가 적은 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걸 원했냐에 따라주고 쉽게 생각하면 가스가 많다? 겉절이 가스가 없다? 묵은지 그러니까 결국은 겉절이부터 묵은지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요?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고 드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가 적을수록 입자는 가늘어진다. 가스가 적을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가스가 많을수록 입자는 굵다. 가스가 많을수록 온도는 낮다. 그래야만이 수율 추출에 녹아나오는 성분이 많이 녹아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수성이 조금 되다 보면은 이게 조금 경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온도를 높여야지만 공동으로 조금 투과되기가 물이 투과되기 용이하기 때문에 물 온도를 높여진다 이런 부분인 거죠. 좋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내가 볼 줄 아냐 이해를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추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피를 똑같은 커피를 기계를 여러 가지 기계를 걸렀을 때 맛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왜 추출 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3번 추출 온도가 높은 커피 기계로 잔존 가스가 많은 원두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추출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지만 일체형 보일러. 네. 독립형 보일러는 온도 조절이 되지만 일체형 보일러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 보니까 일체형별 중탕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항상 온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서 좀 더 그 부드러운 맛 이렇게 화족한다면 결국은 여기에 맞는 커피를 물리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굳이 사용해야 거죠. 된다는 네네. 가정하에 그럴 경우는 어때요? 추출수 물을 커피 추출하기 전에 좀 많이 뽑아준다. 그러면 온도를 한번 좀 떨어뜨려주는 거죠. 본래 온도 들어갔어. 그렇죠. 차물 그렇죠. 다시 공급되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포토필터 찬물이 식히는 거죠. 뭐 얼음물 같은 데 식혀 썼으면. 아무래도 커피가 받을 열을 포토필터 뺏어가니까 좀 더 부드러운 맛이 추출이 되겠죠. 네. 4번 문제
추출 온도가 높은 기계에서 부드러운 맛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선택할 원두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네. 아무튼 추출수 온도 높으니까 이게 그 앞전에 뭐 문제에서 설명드렸지만 잔존 가스하고 이 온도를 굉장히 밀접한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추출수 온도가 높다면 일체형 불력 있죠. 높다면 온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고자 한다면 가스가 적은 커피를 불리는 게 그렇죠. 가장 좋겠죠. 네. 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스가 적어야 이게 팽창력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만 이겠다. 수율이 높아진다. 근데 여러분께서 항상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수율이 높다고 맛있다고 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추출에 있어서는 같은 양으로 진하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높은 기계에서는 가스가 적은 커피를 물린 좋다. 그것은 가스로 인해서 팽창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잔존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수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자, 5번 잔존가스가 적은 온도를 사용하여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추출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아무래도 잔존가스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넣지만 그 결국은 그냥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 독립형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좀 높게. 그래서 독립형 보일러가 탄생한 이유가 바로 커피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 맞춰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스가 적다면 온도를 높이는 거. 근데 만약에 일체형 보일러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스가 적은 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만약에 썼는데도 그렇게 추출이 원활히 안 된다면 입자를 더 강렬하게 하거나 양을 투입량을 좀 더 쓰거나 네. 이렇게 하면 수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까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수율은 적정한 이제 수율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6번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에스프레소 추출 시 각각의 크레마 양과 색상에 대한 차이를 기술하시오.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로부스타를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그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로부스타를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아라비카를 쓰게 되면 황금색을 띠며 옅은 황금색을 띠며 양이 좀 적어요. 네. 양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로부스타를 쓰게 되면 좀 그 진한 황금색을 띠며 좀 양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내가 그래서 커피 추출할 때 항상 내가 쓰는 커피가 100% 아라비카인지 로부스타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네. 7번 커피가 쓴 맛이 많이 느껴졌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전화도 많이 오시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많이 볶고 쓰니까 그렇겠죠. 강배전. 박수. 네. 강배전. 두 번째 추출 시간이 너무 빠른 경우. 세 번째 추출 시간이 너무 느린 경우. 네. 이걸 두고 제가 맞아요.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빨라도 기준보다 너무 빨라도 쓰고 네. 기준보다 너무 느려도 씁니다. 그쵸. 그 이유는 너무 빠르면 산미. 네. 산미가 추출 안 되고 쓴맛만 나오죠. 근데 너무 느리면 산미도 넣지만 쓴맛이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연하고 쓰고 느리면 진하고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출량을 너무 많이 추출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리스트레토보다는 룽고가 더 쓰게 그쵸, 되겠죠. 그쵸. 네. 이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쓴맛이 형성된다. 네. 그러니까 이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공동에 있는 성분들 외적인 것들도 추출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쓴맛들이 이제 구현되기 시작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추출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8번. 커피가 신맛이 많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시오. 이건 뭐 신맛은 당연히 약하게 볶았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어떤 분은 덜 볶았을 때 하시는데 우리나라 말에 덜이라는 거는 그렇죠. 애매하죠. 이거 기준이라는 것이. 안 볶은 거라고 하니까 네. 이제는 덜 볶은 커피가 아니고 네. 약하게 볶은 커피다. 전 세계 모든 커피는 다 산미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볶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볶으면 산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약하게 볶은 경우. 네. 두 번째는 정상적인 추출 속도로 추출할 경우 짧게 추출할 때 바로 리스트레토. 대신에 아주 강하게 다크하게 볶은 커피를 가지고 산미를 내겠다. 그거는 리스트레토를 뽑아도 추출을 해도 산미는 적죠. 그러니까 항상 중간 볶음이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볼 때 리스트레토에서 산미가 많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열에 의해서 이 산이란 존재들은
이제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일곱 가정이니까 이런 추출될 때 각 시간대별 어떤 맛이 추출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 고객과 소통을 그렇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현장을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커피를 먹을 때 산미를 안 느끼고 먹을 수 없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강한 볶음을 써야 되는데 몇 단에서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 볶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산미가 느껴지니까 없애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걸 대처를 못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이런 거를 아시면 항상 산미는 앞쪽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걸 좀 버리고 그 다음부터 추출하면 바로 산미가 적은 쓴맛을 더 즐길 수가 있겠죠. 네. 물론 제가 얻는 게 있으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자기 현실성 있게끔 하려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출해서 구현해도 되는 거죠.